생명의 시작이다. 그렇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적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조건적 신을 믿고 있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지옥이다. 말 잘 듣고 착하면 천국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의 생각도 꼭 같아요. 이 산상수훈의 이 혁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오시기 전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심령이 부한 자.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정도 되면 천국 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자 어떤 관리가 예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말은 제가 자꾸 반복하지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선한 사람을 찾느냐? 선한 사람은 선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천국을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말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말만 해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선한 일을 할 테니까. 그러면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체가 막말로 하면 걸러먹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야. 그 죄인이란 말은 선할 수가 없는 죄를 안 지은 그 나쁜 행동,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안 하면 선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선할 수가 없는 본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남이 잘 되면 어떻게, 참 이게 참 선하지 않아요. 요즘 일본에 지진 난다고 난리를 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 이제 뉴스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있으면서 지진 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다고.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나빠.
근데 그게 우리는 안 나쁠 수가 없다니까? 그거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하니까, 그 악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안 악하면 우리가 뭐라도 하라 그런 대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서 그래, 너희들 이렇게 선한 일을 해.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천국 보내는 거야. 안 하는 놈은 지옥으로 갈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뭐만 하고 있으면 돼. 보고만 있으면 돼. 그래서 선한, 저 놈은 천국. 이러면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 죽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이거를 알아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야. 기독교의 핵심은 먼저 모든 인간은 악하다. 가망 없다. 그래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조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엄청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유대인들 보세요. 오늘 이 친구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 가르쳐 좀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저는 천국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가망 없는 얘기야. 이거는 가망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주제 파악을 못한 상황이다. 할 수 없는 놈이 와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그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증언,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요? 지켰는데 이런 거 말고 또 선한 일 해야 되는 거 있으면 말해 주세요. 이거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잘났거든요. 나는 이렇게 계명을 다 잘 지키면서 선하게 살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뭐냐고 하면 또 뭔가 선한 일을 하면 됩니까? 지금 이 사람처럼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이 다 이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어법 그건 참 사랑이 넘쳐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네가 계명 지킨다고 웃기지 마, 꺼져, 너 같은 놈은 가망 없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제가 한 말 같은 그런 말을 면박을 주는 말이죠.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안 하고 그래? 네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고?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야, 아직도 뭐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야. 제가 지금 예수님처럼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웃기고 있네 이 새끼 그랬을 거. 웃기고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 이렇게 부드럽게, 근데 한 가지 부족하구나. 그 한 가지는 뭔데? 네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거는 어떤 인간도 못하는 일이야. 나눠줘도 천국 가려고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 있지만 아따 천국 가기 힘드네 이러면서 나눠주지. 그 나누어주는 것이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주는 것이 내가 즐겁지를 않다 이 말이야. 즐거운 삶 손 한번 들어보소. 그러니 즐겁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아무도 못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기 아들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악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게 하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와,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안 하고 자꾸, 또 뭘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시키기만 해보세요. 제가 하죠. 이제, 그래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거는 너희들이 뭐요? 할 수 없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뭐밖에 없다? 나를 따르는 것밖에 없다. 나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걸 해야 되는가? 우리 할 수 없으니까. 다 나눠줄래니까. 아깝고, 이런 마음을 네가 알아라, 이 말이다. 너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지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십계명은 뭐를 뜻하는 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 네가 뭐 바람 안 피웠다고 뭐 이런 것만 가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가늠하지 않았다고 그거 아니다 이거죠. 네 마음으로 여자를 볼 때 네가 음욕을 품은 것도 죄인데 그거 안 할 수 있어. 보면 섹시한데 어떡할 거야? 어쩌냐고 이 이쁜 사람이 안 와가지고 제가 그리웠어요. 이쁜데 이쁘다고 안 해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라떼도 그렇더라고. 지가 이쁜 줄 알아, 저거는. 그래서, 지가 이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고, 좋아하고, 귀여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쳐다봐.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쳐다보라고 지죠. 근데, 라떼가 훨씬 사람, 이쁜 여자 사람보다 나아요. 왜? 라떼는 안 쳐다보면 기분 나쁘다고 지죠. 근데 우리는 안 지으면서, 안 쳐다봐도 된다고, 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속은 상하고 유전자는 꺼지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이 말이야. 와서 보세요. 자기 얘기 하지 말래. 왜 자꾸 자기 얘기하냐. 기분 나쁘면 쟤는 표현을 해. 우린 표현도 안 하면서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슨 말이 있어?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어. 이쁘면 그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야. 안 이쁘면 안 쳐다보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야. 이쁘면 안 쳐다보는 게 스트레스라니까. 그렇죠. 이 인간은 철저하게 복잡한 거야.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속속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드디어 마음의 평화가 오기 시작해. 아, 내가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이게 최고의 복음이야. 아시겠죠? 그 우리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배짱 좋아. 이거를 못 깨달으면 항상 불안해. 아, 나는 얼마나 착해야 될까? 얼마나 착해야 될까? 얼마나 착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나중에 뭐예요? 다시 살리셔서. 와, 이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 네. 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자기처럼. 율법을 다 잘 지키고, 다 근엄하고, 그리고, 근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율법으로부터 뭐 됐다 그래? 사도 바울은? 해방됐다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왜? 하나님은 조건적이니까 율법 지키고 안 지키면 뭐예요? 죽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아하, 그러면 나는 가망 없구나를 깨닫자 그렇지, 내가 나로서는 가망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주셨구나.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 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자기는 그런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는 무조건적 사랑이 자기 속에 뭐예요? 있어, 없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이렇게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렇게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나는 몰랐구나. 아, 나는 뭐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구나. 그 애통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참 어려운 악한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서 그 거룩했던 사도 바울, 그 나 같은 사람이라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놀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자, 뭐라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나는 선을 행하죠. 선을 행하기를 나는 뭐요? 내가 원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는 이 선을 행하지를 뭐요? 않는다. 도리어 나는 도리어 뭐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래서 일본에 곧 대진이 날 거다. 그러면 나버려라 씨. 그리고 포항에 지진 난다 그러면 나지 말라. 그건 우리나라니까. 이렇단 말이야, 인간은. 그렇죠? 저는 포항에는 지진 안 나야 돼. 이쁜 사람이 있고 또 전유진이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상구는 일본의 대지진은 나도 괜찮고. 나면 또, 야, 후쿠시마? 그때처럼 또 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차가 떠내려가고, 막 집이 떠내려가고, 또 엄청난, 영상들 구경하겠네? 이게 뭐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 일본 사람들 큰일 났구나. 지진이 제발 안 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나. 그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리. 자, 그럼 여러분 일부 세미나에서 배웠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는 그런 일은 왜 일어나? 그건 악령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그 악한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악이 있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솔직해요. 이 사도 바울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중에 최고의 사도인데, 이 최고의 사도가 어떻게 나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배워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자, 이제,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답을 주는 거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은 뭐예요? 악이야.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한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냐. 내 속에 악령이 함께 있다, 이거야.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제가 이거를 보고 깨닫고, 와,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뭐예요? 솔직하구나. 그래서 제가, 물을 다 주고 난 뒤에, 이쁜 여자가 탁 들어오니까, 물을 충분히 줘가지고 더 이상 주면 화초에 해로운 거를 알면서도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상구야, 봐. 너는 선하지 않아. 화초에 물을 너무 많이 줘버렸어. 뭐 때문에? 이쁜 여자 때문에. 왜 그거 내 마누라도 아닌데 내가 그 이쁜 여자한테 알랑방구를 떨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떤다고! 본성이야. 내가 남자라고! 이런,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 그 자체를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고 뭐요?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구나. 알고 보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걸 몰랐어. 자기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 그래서 내 속에 죄가 거한다. 그 다음에 봅시다. 야, 내가 내 정체가 이렇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 안 원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해. 원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그래놓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 다음, 뭐 속에 있는 내 지체, 이 지체라는 건 몸입니다. 몸은 유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유전자는 그렇지를 못하구나. 내 유전자는 악하게 벌써 변질이 되어 있구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
그 조건적인 법이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 곧 무조건적 사랑의 법과 싸워서 결국 누가 이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조건적 법이 결국 이기는구나. 와, 그래서 나는 자꾸 조건적으로 돼버리는구나.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좀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많았어. 많은데 유독 이 사도 바울만은 예수 믿는 놈의 새끼들을 어떻게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그 열렬분자들 그 극우파지 극보수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죽였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착해. 그래서 엄마가 어린 아이를 안고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가난해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스데반이라는 젊은 청년 집사가 그 순진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면 그런 데마다 찾아댕기면서 어떻게 돌로 때려 죽였다고.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바울만큼 그렇게 극렬 분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나 바울은 극렬. 이 새끼들은 하나님을 말이야 모욕한다 그러면서 죽일 만큼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 그렇게 돼. 그러면서 그렇게 이단들을 때려 죽일수록 자기는 더 뭐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아주 아주 글러먹은 놈이었어.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런 짓까지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 사랑과 사랑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 그이 사람이 드디어 회가닥 성령을 받고 돌아가지고 사람이 확 변하면서 와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얼마나 속으로 악한 존재인지를 드디어 깨달았다. 그렇죠. 그래서 내 본성, 내 지체, 지체는 몸이죠. 몸은 세포고,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고, 그 나의 유전자를 지배하는 법이 조건적, 그러니까 우리 다 조건적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이 조건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자기가 현재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이게 조건적이구나. 이게 율법적이구나. 왜? 율법에는 뭐예요? 죽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죽이는 데까지 갔다고. 그래서 이거 이 성격 장애자야. 아시겠죠? 너무 과격해.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이제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잖아. 그러면 그래서 교회를 하나 세웠다 이거죠. 교회를 하나 세워놓으면 꼭그 교회 안에는 꼭 어떤 사람들이 있어. 방해꾼들이 있어. 그 방해꾼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본성은 뭐예요? 이 새끼 그냥
이게 이런 게 올라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아니요. 새끼를 콱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저런 놈도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참. 그렇죠. 정말 솔직한 거야. 그,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를 선하게 우리 몸 자체가 이 철저히 조건적이니까 이거를 이거는 나중에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야.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너는 선하지 않단다. 너는 이렇게 뭐요? 악하단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야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단다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내가 그 저 꼴불견 저 자식을 그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뭐요? 안 되는 거야. 자꾸 화가 나고, 그 화 때문에 밥맛도 없어지고, 이게 그 나는 결국은 나는 뭐예요? 죄인이구나를 옛날보다 성령을 받기 전보다 더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 말. 이것이 복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복이다.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착한데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가 실제로 이 사회 안에서도 다 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온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님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돼 붕 뜨잖아요. 붕 뜨면 실제로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게 이제 악령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꾸로 됐잖아요. 이야, 나는 착하지 않구나. 그래서 인간의 자기 자신의 진실을 보는 그 솔직성. 을 성령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왜? 내가 솔직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복이다 이거지. 안 그러면 우리는 결국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그 속에 속아서 살다가 끝나면 이거는 큰 문제다. 그렇지? 자, 그래서 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해 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차, 나 참 힘든 인간이구나. 힘든 인간.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상틱하게 번역했어요. 많이 봐주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공고한 자 뭐. 이렇게 고상한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뭐예요? 오, wretched man. Wretched man that I am. 자, 이걸 번역하면 나는 I am은 뭐다? Wretched man이다. 여러분. wretch라는 말은 나쁘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 중에 제일 나쁜 단어예요. 이거는 비열하다, 악하다, 뭐 비겁하다, 뭐 이런 모든 뜻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은요, 사도 바울한테 wretched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너무, 건방진 번역 아닌가.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 공고하다 그러면 wretched라는 표현은 날아가 버려. 이 wretched라는, 나 진짜로 나쁜 새끼구나, 이 말이에요. 자, 그거는 왜 그래? Who shall deliver me?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해방시켜줄까? 근데 내가 이렇게 wretched가 된 것은 뭐 때문이다? The body of this death. 사망의 몸. 나를 죽이고 있는 몸. 이 악이 지배하는 나의 유전자. 이거로부터 누가 나를 해방시키냐. 뭐가 나와, 드디어? I thank God.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아, 여기는 이제 공고한이라기보다 비참한 사람. 아, 이 번역이 더 정확해요. 나는 비참한 존재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었잖아. 탁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살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몸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런데 내 몸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 내가 정죄를 받아야 되잖아. 벌을 받아야 되잖아. 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나는 벌밖에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조건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야.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나는 벌받아, 벌받고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조건적이지. 아, 그렇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1절, 그 다음 절.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어. 나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결코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강력한 말. 결코 뭐요? 정죄하지 않느니. 나는 살았어.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이런 이 무조건적 하나님 예수만 따르리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 몸을 따르지 않고 뭐요?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결국 앞으로도 부족한 면이 많지만은 그때마다 나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음으로 성령을 따르지만 몸으로는 또 뭐예요? 내 본성으로는 또. 그래서 그때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어라는 그것을 감사해. 그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죠.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고 죽어주셨죠. 형벌을 받았잖아.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악령들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또 악한 생각을 해버리고 마음으로 또 죄를 짓고 해도 나는 그러나 나는 정죄받지 않고 왜?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고 죽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조건적 사랑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조건적인 법이야.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냥 안 지키면 죽는다는 죄와 사망 조건적 법으로부터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방시켰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쭉 읽어 가면 정말
생기가 뭐요? 넘쳐요. 가! 이렇다. 웅변이요, 웅변.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웅변이 들리면서 여러분도 바울이 받은 생기를 여러분도 받으시고, 예,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아, 우리는 정말로 사랑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마침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악한 존재일 뿐인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분, 이 아무리 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천국 갈 수 없는, 아, 이런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자꾸 나오는 그것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참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치유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